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내 이름은 고니. 가진 건 폐기약간 그리고 얼굴이 다인 남자 중에 남자. 누나가 이혼할 때 받아온 위자료를 화투로 다 날렸다. 인생 경 됐다. 그렇지만 노 프로블럼. 난 갈 때까지 간 놈이다. 대한민국 1등 타짜. 평경장 아버지 아니 삼촌을 물었다. 나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대한민국 1등 타짜가 돼야지. 이제 짬 좀 차니까 슬슬 큰 판에도 끼워주나 싶더니 바로 하산시켜버리는 스승님 감사했습니다 하고 아름답게 이별했는데 정마담이랑 해피라이프 즐겨보기도 전에 평경장이 싸느라 시체로 발견됐단다. 나 고니 평경장을 이렇게 만든 아귀를 잡을 것이다. 아귀는 겁나 짱센 대한민국 2등 타짜다. 그래서 원래부터 1등인 평양장 스승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. 박멸이 형이랑 베프 먹고 회 여친도 사귀고 박철령이 제끼고 마침내 아기와의 결전. 싸느라다.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. 저는 눈보다 빠르니까. 아기는 밑에서 한 장마담도 밑에서 한 동작 그만 미쳐버리냐? 내가 동작이 다 빠지려 보이냐? 예림이 급히가 회의하지마! 땡땡이 뒤지시던지. 착순. 그치만 원래 이 바닥에선 영원한 친구도 원수도 없는 법이니까 동의를 아냐고요? 내가 아는 타짜 중에 최고였어요.